여기에 숨겨진 게 있습니다. LGFV입니다. 여기서 부채를 발행을 하고 지방정부가 보증을 해주는 거죠. 이게 얼마가 되는지를 정확히 몰라요. 기업 부채랑 가계 부채를 빼고도 이미 100%를 훨씬 넘어가고 지금 감춰져 있어서 그렇지 이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거다라고 계속 만성질환처럼 계속 만성질환이 심화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이 최고고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 네, 조현승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현승 박사님 저희 처음 모시는데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2002년부터 산업연구원에서 쭉 지금까지 이제 근무를 이제 20년 넘게 하고 있으면서 주로 서비스 산업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제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요즘에 제일 많이 다루는 거는 제가 이제 고령 친화 산업 쪽의 연구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 변화가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특히 이제 고령 친화 서비스 산업 쪽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이 어떻고 뭐 이제 요런 분야를 제일 많이 다루고 있고. 그런데 이제 연구소라는 거 국책연구소인데요. 제가 있는 그 산업연구원이라는 곳이 국책연구소인데 국책연구소의 특징상 한 분야만 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여러 분야를 다 하게 됩니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분야를 하게 되고 이제 주 전공은 이제 주로 그 서비스 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신다고 하셨고 그렇게 네. 된다면은 약간 좀 해외 사례도 좀 보고 하시겠네요. 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일단은 뭐 정책에 관련된 보고서를 쓴다 그러면은 해외 사례 검토는 거의 뭐 필수적이라고 봐야죠. 어떻게 본다면 우리랑 가장 가까운 나라이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 하지만은 네. 우리나라가 별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은 중국 경제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여쭤보겠는데 네. 최근에 이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심각하나 이런 네.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사실 주식시장 관점에서도 우리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게 이 중국의 경기 부진 영향이다 뭐 이런 해석도 있고요. 그래서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은 중국 경제 둔화에 4억 명의 중산층이 뭐 쪼그라들 위기를 맞았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중국 경제가 좀 어렵게 된 배경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보면은 이제 대외 요인은 아무래도 미중 갈등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미중 갈등인데 특히 전략 산업에 대해서 미국과 이제 그 공급망을 두고서 벌이고 있는 경쟁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어려운 요소가 되고요. 또 대내적으로는 요건 약간 정권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 시진핑 정부가 지금 그 정책 자체를 되게 그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사교육 아니면 빅테크 소비 관련 빅테크 이런 거를 좀 억제하는 방향의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경기를 좀 위축시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외에 또 구조적인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부채 문제 특히 중국 정부의 부채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인구 구조가 지금 변화하고 있다는 거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내수 주도 성장을 많이 그동안 또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서비스 산업 쪽에 많이 고용이 되고 있는데 그게 너무나 이제 저부가가치 서비스 쪽 그러니까 음식, 숙박, 도소매 같이 가장 부가가치가 낮은 쪽으로 편중돼서 이제 성장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제 맞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조차도 이 지금 오히려 경기를 좀 수축시키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경제 하면은 뭐 서비스 쪽 말씀하셨지만은 이 부동산이 상당히 큰 비중을 네. 차지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혹자는 한 30% 정도 GDP에 네. 그게 부동산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한 2021년 그때부터 네. 이제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 같은데 중국의 부동산 문제 특히나 최근에 보니까 홍콩 법원이 부채 443조에 달하는 헝다그룹에 대해서 이제 청산 명령을 내렸다 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끊이지 않는 이 부동산 문제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굉장히 크죠.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큰데 그 부동산 같은 경우는 헝다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비구위안도 있고 완다그룹 이런 식으로 큰 그 기업들도 다 유동성 위기를 지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물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것도 하나의 원인이고 그동안 지나치게 버블이 쌓였던 것도 원인인데 여기서 중국 정부에서 작년에 이제 부동산 쪽에 버블을 걷어낸다 그러면서 기업 규제를 좀 강화했어요. 부동산 기업 규제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기업들이 그 유동성 위기를, 유동성을, 부족을 견디지 못하고 지금 뭐 거의 뭐 파산 가까이 지금 가는 건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과거 2008년도 미국의 서프라임 몰기지 사태하고 좀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보면은 결국 그 서프라임 몰기지가 뻥 터지면서 이 거품이 터지면서 막 금융 시스템 전체가 와해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죠. 근데 이제 중국에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중국 정부의 그 경제 통제력이 미국보다는 훨씬 강하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억지로 누르면은 금융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거는 막을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서프라임 몰기지 때는 가장 컸던 게 뭐냐면은 이게 파생 상품들이 너무 많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엄청나게 많아서 금융권 그 어마어마한 은행들이 다 같이 무너질 정도의 큰 충격이 왔는데 중국은 그 파생 상품이 상당히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처럼 그렇게 금융이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동산 위기가 직접적으로 금융 시스템을 와해시킬 정도의 그 정도의 파급력은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부동산 그룹들이 파산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파산까지는 아니더라도 극심한 침체를 겪게 되면은 그러면은 중국 경제 전체에 부담이 큰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2008년도에 그 서프라임 몰기지 사태 같은 그런 식의 그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가 되는 거는 그 정도가 미약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이러니하게 금융이 덜 발달했기 때문에 예. 그 부동산 그 버블이라든지 파산 그런 위기가 금융 예. 시스템 전반적으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예. 있겠네요. 네. 예. 근데 여기서 제가 이 부동산하고 관련돼서 정부 부채랑 연결시켜서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중국의 부채 문제도 많이 이제 지적이 됩니다. 부동산 그룹뿐만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부채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보면은 통계상으로 보면은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부채 비율을 찾아보면 중앙정부 부채가 GDP 대비 21.4%, 그리고 지방정부가 30.1%, 합치면 51.5%, 그러면은 양호해요, 이거는. 그렇죠. 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상당히 양호한 편인데, 여기에 숨겨진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LGFV라는 게 있는데 이게 Local Government Financial Vehicle 그래가지고 이 요거를 지방 정부 융자 기구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표현을 하거든요. 요게 지방 정부가 부채를 발행을 하는 거를 중앙 정부에서 규제를 하니까 임의의 회사를 만든 거예요. 아. 이 기구를 만든 게 이게 이제 아까 말한 LGFV입니다. 여기서 부채를 발행을 하고 지방정부가 보증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는 지방정부의 부채거든요. 아. 근데 회계장, 장부상으로는 이게 지방정부의 부채로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가 되는지를 정확히 몰라요. 근데 이제 이래서 주로 여기서 그 부채를 발행해서 뭐를 하냐면은 주로 인프라 투자하고 부동산 사업을 해요.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근데 이게 이래가지고 나온 게 이 부채가 중국의 신용평가사인 청신국제라는 데서 2021년 말 기준으로 이제 추정을 한 게 GDP, 중국 GDP의 한 절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 부채가. 그러면 아까 50%였죠? 여기서 50%죠? 그럼 100%가 되는데 이게 2021년 말이고 이후에 이게 더 늘었고 그 다음에 중국의 신용평가사 이 청신국제에서 한 것도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비난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다 그러면은 기업 부채랑 가계 부채를 빼고도 이미 100%를 훨씬 넘어가고 기업 부채가 다른 나라하고는 다른 게 공기업이 아무래도 비중이 높은데 이 공기업들의 부채가 또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부채 문제가 생각보다 이게 지금 감춰져 있어서 그렇지 이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험폭탄 같은 거다라고 또 말을 한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누르긴 하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졌죠. 근데 아까 LGFV에서 주로 했던 게 인프라하고 부동산 쪽에 이제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수익성이 더 악화되는 거죠. 그럼 앞으로는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건데 다만 이게 그 미국처럼 뻥 터져 나오지를 않고 중국은 꾹꾹 누르면서 부담을 쌓고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약간 단기간에 빵 터져가지고 확 무너진 다음에 확 회복할 그런 시나리오가 아니라 미국처럼 그렇죠. 예. 계속 누르다 보니까 약간 늘어지면서 천천히 약간 예. 좀 침몰해가는 약간 예. 그래서 쌓여가는 그런 예. 고통이겠네요 사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계속 만성질환처럼 계속 만성질환이 심화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그래서 좀 중국 정부도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단기적인 고통을 감내하면서 좀 털어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뭐 말처럼 쉽진 않겠죠. 이게 되면은 했겠죠. 아, 네.
그리고 여기는 뭐 이렇게 통계를 냈다가도 이제 약간 좀 불리하거나 그러면은 또 안 예. 내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예. 사실 정말 숨겨진 그런 부채라든지 그런 뭐 부실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모르겠네요. 네, 제가 지금 드러난 거 보수적으로 잡은 게 100%가 되거든요. 정부 부채가. 이게 저는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 얘기를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통계하면 또 이 이슈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중국의 청렴 실업률 이 문제도 상당히 좀 심각하잖아요. 아, 이거 심각하죠. 네, 그 작년 한 6월 달 기준으로 21.3%라고 발표했더니 막 여기저기에서 와, 너무 높다 막 이러니까 돌연 이제 발표를 안 한 다음에 최근에 통계 산정 방식을 바꿔서 다시 발표를 하니까 14.9% 정도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실제 이거 중국의 청년 실업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이 14.9%라는 걸 믿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아니, 저 너무 제가 중국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 통계는 통계 객관적인 수치니까 네. 제가 뭐 말씀을 제가 뭐 이걸 바라는 게 아니라 작년 6월에 21.3%라고 나왔을 때 베이징 대학의 장단단 교수라는 그 여자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21.3%는 너무 낮은 숫자다. 왜냐하면은 거기서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탕핑족이라 그래서 왜 취업을 포기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을 빼고 취업 전선에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통계를 낸 건데 학생은 다 취업자, 그 원래 다른 나라도 그렇긴 합니다. 학생을 다 취업자로 하고 나머지만 가지고 봤을 때 실업률이 21.3%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탕핑족이 자발적 실업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하면은 실업률이 46.5%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베이징 대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실제로 이게 통계상으로 그 ILO하고 중국하고는 그 실업률을 계산하는 기준이 달라요. 제가 정확히 나라마다 다 조금씩 다른데 보통 일주일에 한 15시간 이상을 일해야지 취업으로 보는데 중국은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으로 봅니다.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하다가 어떻게 한 번 정도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해도 다 취업으로 했을 때 이게 탕핑족 빼고 그러고 나서 21.3%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거는 아까 장단단 교수도 거기에 맞춰서 했을 때 46.5%인데 이 실업률을 ILO 기준으로 맞춰서 한다. 그러니까 국제노동기구 기준으로 맞춰서 한다고 하면은 실제는 한 60% 될 거다라는 추측이 가능해요. 더군다나 학생은 다 취업으로 보는, 이건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인데 학생, 대학생까지를 취업으로 보고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한 60% 된다 그러면은 사실상 취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심각한데 그 원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뭐 경기가 물론 안 좋아진 것도 있고 또 청년 실업이 높은 거는 전 세계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는 추세고 우리나라도 사실 청년 실업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작년에 한 5.5% 되는데 그것도 높다 그러거든요. 약간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또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것도 문제라고는 하는데 이게 뭐 60% 그러면은 근데 이게 원인에 대해서 뭐 사교육 규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사교육을 규제를 한 게 실업률이 높아지는 원인이었다. 이게 약간 매칭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아, 과외 선생님들은 취업자잖아요. 아, 그분들이 학원 강사. 아, 대부분 그분들이 청년들이니까. 그렇죠. 아, 네, 그게 일단 크고 그 다음에. 아. 빅테크 기업을 규제를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알리바바의 그 마윈 회장도 잠시 사라졌다가 다시 나왔죠. 뭐 그리고 그 다음에 소비성 산업을 이제 중국에서 좀 억제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그리고 부동산에도 청년들이 많이 취업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억제가 되다 보니까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게 된 거고 물론 전반적인 경기가 이제 다운된 것도 있고요. 코로나 이후로 뭐 전체적인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실업률이 이렇게 높은데 지금 이걸 14.9% 당시 이 말을 이게 어떤 식으로 계산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건 믿을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이게 약간 중국 경제가 최근에 되게 안 좋아진 게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로 뭐 예전에 이제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 정책을 해서 쭉 중국이 잘 성장을 해왔잖아요. 40년 만에 시진핑이 집권을 한 다음에 뭐 공동 부유론을 내세우면서 이제 인민들이 다 공평하게 잘 살아야 된다. 그런 정책을 실시한 것 자체가 약간 좀 자본주의랑
컴플릿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약간 중국이 앞으로는 성장이 힘든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지적하신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그 공동부유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다 하더라도 극단적으로 공동부유 같은 거 아예 필요 없으니까 절대 하지 마 이런 사람은 없을 거고 또 거꾸로 무조건 다 똑같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어느 이제 정도의 차이인데 문제는 이제 공동부유를 너무 강하게 주장했다라는 거. 지금 상황에 맞지 않게 너무 강하게 밀어붙였다는 것과 또 하나는 공동부유뿐만이 아니라 자본 타락한 자본주의의 소비적인 문화를 지향한다. 이제 그 중국 쪽에서 시진핑 여권에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혁명 초기의 혁명 정신을 되살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육성하려는 산업이 정말로 굵직굵직한 뭐 반도체 뭐 저 뭐야 항공 우주 뭐 그다음에 양자 기술 실제로 뭐 양자 기술 같은 경우 지금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는 합니다. 뭐 AI도 그렇긴 하죠. 네, AI도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굵직굵직한 전략 산업 위주로 성장을 하려고 그러고 이 부동산이나 아니면은 뭐 소비 산업, 소비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자본주의의 잘못된 정신, 그러니까 타락한 자본주의다. 약간 이런 식의 인식을 좀 갖고 있어요. 이거 물론 뭐 제가 시진핑 그 주석하고 직접 만났다는 얘기는 아니고 만나주질 않으니까 못 만나지만 약간 중국 공산당의 지금 입장이 지금 그 스탠스가 그렇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 그래도 미중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최악이 겹친 거예요. 코로나 터졌었죠.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무래도 백신 관리가 어려워요. 백신 관리가 왜 그때 중국에서 그렇게 제로 코로나를 갖다 강력하게 썼던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콜드체인이 제대로 갖춰져 있질 않아요. 콜드체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냉장차하고 냉장 보관 시설이 전국적으로 다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면 백신을 전국으로 다 보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특히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원천 봉쇄를 하는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코로나에 의한 충격도 굉장히 컸을 뿐만이 아니라 미중 갈등을 겪고 있고 그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마저 지금 저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혹자는 약간 중국이 일본처럼 뭐 잃어버린 10년, 20년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박사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로 보느냐는 건데 이제 뭐 사실 요즘에 나오는 거니까 피크 차이나론이라는 게 그 피크 차이나라는 게 뭐냐면 지금이 최고고 아.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피크 차이나라는 거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피크 차이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올라갔으니까 앞으로 꽝 떨어져서 베네수엘라처럼 망할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중국이 허술해 보이고 어떤 사람들은 중국을 좀 무시하는 분들도 있지만 중국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을 갖춘 나라입니다. 물론 아주 최첨단 수준의 제조업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중국만큼 저렇게 어느 정도 퀄러티를 갖춘 상태에서 가격 경쟁력이 있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면서 대량으로 유통할 수 있는 나라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거의 중국이 탑이긴 하죠. 네.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주 최첨단, 아주 그러니까 최고 부가가치까지는 하이엔드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제조업 강국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망한다 하더라도 그냥 쫄딱 망하지는 않을 텐데 네, 지금 또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어려움, 그 대외 문제라든지 뭐 여러 경제 문제, 그 내 문제도 있고 거기다 또 하나는 인구가 지금 소득이 2만,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얘기가 나오는 게 2만 불 넘어가면서부터였고 전 세계가 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 만 불 선에서 이미 고령화가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게 갖춰져 있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 된다는 거는 다른 나라보다 좀 더 고민거리가 더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약간 피크 차이나론에 어느 정도는 동조를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이 갑작스럽게 쫄딱 망하고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그동안 G2 이러면서 미국하고 경쟁할 만한 나라로 이제 인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미국을 곧 추월할 수도 있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는 이제 미국하고의 격차는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